개인적인 하늘과 얼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가사들이고 노래들이죠. 언제 들어도 편하고 언제 들어도 즐겁고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시간을 한 번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또 한 시간 보내드려요. 자, 어떤 분이냐면 우리 여러분이 그 저 각설 품박 하시면은 그 젓가락으로 막 이러죠. 보셨어요? 젓가락 정도도 노래하는 거 못 보셨죠? 보셨어요? 하기가 시장에 갔다 장난이다 그러면 그냥 품바들이 그냥 극성으로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에 또 돈을 탁탁탁 털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싫어요. 그래도 어떻습니까? 그 순간은 참 재밌고 즐겁죠. 예, 근심없죠.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팀에서도 이분이 KBS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가서도 1등을 했었어요. 한번 그 젓가락 장단으로 전국 최고의 젓가락 장단의 권위자입니다. 우리 김진욱 또 이분이 단장을 맡고 있어요. 민속 그 민요 그 팀들 또 그런 팀들의 단장까지 겸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저 마석정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도 한번 우리 마석정에 오신 분들하고 재밌게 놀아보겠다. 그래서 특별히 나오셨습니다. 김진욱 단장님 모셨습니다. 전국으로 유명한 그 우지 또 나오시죠. 금방 나왔네. 어디가요? 인사도 안 내가 여기도 안 지가 문제냐고 지랄이요. 자, 이분이 우리 김진욱 단장입니다.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와서 장난. 자, KBS 전국노래자에서 자, 인기상 받았던 자, 그 노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보내주세요.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랑과